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박평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난 이유는 지금부터 국어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죠. 심지어 야구를 봐요. 3시간, 4시간씩. 그것도 아주 자주. 예, 미친 짓이죠. 자,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때요? 계획표 세워보면 수학만으로 또 영어만으로도 너무너무 부족하죠. 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시간 부족하다는 거 느낄 때 그때부터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자, 그렇게 계획을 잡다 보면 또 국어는 뒷전으로 밀려요. 이 진짜 끔찍한 이야기, 수능에서 국어 때문에 흥하고 국어 때문에 망해요. 예. 왜 그래요? 그런데 잘하는 애들은 영어, 수학 전부 1등급이죠. 승부처는 국어하고 탐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어가 잘하는 애들에게도 결정적이죠.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하고 영어 이렇게 계속 하다가 국어하고 탐구, 국어를 안 해요. 그러다가 결국 똑같이 국어마저 망해요. 그래서 국어 여러분들 어때요? 그 내신 처음 시작할 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와서 크게 달라진 게 뭐죠? 예, 수학하고 영어는 점수 변화가 없어요. 잘하는 학생은 그대로 잘하고 못하는 학생은 그대로 못하고. 그런데 어때요? 우와, 국어는요 기대치가 높았는데 시험 쳐보니까 아주 크게 망했죠. 예, 여러분들 예, 이거 비교육적인 이야기이지만은 하겠습니다. 예, 이 서울대에서요, 서울대 교수님들, 물론 일부 교수님들께서 이제 딱 시험을 쳐요. 서울대 학생들에게 첫 시험을 쳐가지고 이 첫 성적은 굳어질 거다. 왜 그러면 니네들은 1등만 모아놓은 애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1등은 영원히 1등이고 그 뒤집기가 힘들 거다. 그런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실제로도 잘 안 뒤집어진대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래도 여기서 꼴등은 대한민국 1등이다 하면서 죽였다 살렸다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국어 공부 지금부터 2학년 여러분 시작 안 하면 이게 굳어집니다. 자, 공부를 안 하면서도 기대치가 제일 높은 과목이 국어예요. 자, 한번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2013년 6월 5일 그 제대로 된 그 국어 평가가 있었어요. 자, 점수 데이터를 보면 국어 A, 국어 B 해가지고요. 1등급이 96, 96, 2등급이 93, 92, 그리고 3등급 86, 86. 총 45문항입니다. 자, 이 두 개 틀리면 그냥 96. 예. 3점짜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93. 3, 4개 틀려버리면 그냥 2등급이에요. 예.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졸로 보는 86, 3등급 같은 경우에도 3점을 포함해버리면 6, 7개 틀려버리면 3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 좀 하는데 해서 결과를 보면 실로 끔찍하죠. 자, 제가 아주 작은 글씨로 저만 보기 위해서요. 92, 87 이거는 수학 그리고 영어, 수학 영어인데요. 3등급 분포를 보면요, 67, 영어 66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거의 지금 20점 차이나 나죠. 그러니까 국어를 한 80점 맞으면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수학 60점 맞는 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는요 그냥 내가 좀 풀 줄 안다가 아니라 다 맞는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위대한 시작을 2학년 여름 방학 때부터 바로 시작하라는 이야기죠. 예, 우리가 이제 국어가 총 45문항 그랬을 때 화법, 작문, 문법 15문항, 그리고 독해독서 부분 15문항, 그리고 문학 15문항, 이렇게 해서 총 45문항인데 여기서 이제 15문항이 이제 문이과 AB 공통이에요. 공통인데 여러분들 물론 그 국어도 이제 교과서를 보면 이제 교과서가 총 뭐 16종, 예, 공통 교과서에 해당되는 16종, 문학
14종, 그리고 또 화법 장문 3종, 그리고 또 독서와 문법해서 4종 해가지고, 아, 종류만 해도 엄청나고, 권수로 이야기하면 총 74권입니다. 예. 우와. 지리죠. 여러분들 말로. 예. 근데 이제 얘를 볼 때 어떻게 이거를 막 다 하면 너무 깝깝하죠. 그래서 결국은 화법, 장문, 문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히 1학년, 2학년, 이럴 때부터 A, B를 극장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은 A형이 수완, 그리고 미통기, 미분, 통계의 기본, 그리고 이제 이과 학생들이죠. 예. 이 B형에 해당되는 것은 수환, 그리고 수투, 적통, 기배. 예. 이거 과정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 국어 교과서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드린 그런 종류 있죠? 종류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화법과 장문이 3종 6권이면 곱하기 2 하면 6권, 3종 6권 되죠. 1, 2 이래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1에서는 A형을 내고 2에서는 B형을 내고 원칙인데, 우리 교과서를 살펴보면 1과 2의 차이가 없어요. 수학은 과정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 국어는요, 과정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특히 2학년 때부터 나는 이 B형을 공부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남게 공부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특히 이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 A형, B형, 1, 2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공부하시지 마라 이야기죠. 그냥 문법, 교과 과정에 나오는 문법 정도는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이참에 우리가 이 국어 문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 했던 그런 문법이 아니야. 우리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후, 예, 일본의 영향, 또 일본 거꾸로 영어의 영향해서 영어 문법적 요소가 매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영어 문법도 같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국어 문법, 영어 문법, 이 문법 없는 이 제대로 된 국어가 없어요. 그래서 꼭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까? 이 독서 부분, 우리 비문학 독해, 이제 교과 과정에 쓴 독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이거 진짜 이 잘 읽게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읽어 나와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읽은 애들, 그 학생들이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고3 돼서 아, 국어 해야지 하다가 보면 깝깝하죠. 예. 그래서 좀 빨리 시작해라. 예. 그래서 이 독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 복잡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 읽어야 된다. 나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 이 독서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나는 읽어낸다. 이런 읽기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습관을 미리미리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공부를 할 때는요, 이 문학별, 장르별로 좋아하는 게 하나 생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시가 너무 좋아, 나는 소설이 너무 좋아 하는 이 장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그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습관을 기르세요. 자, 우리가 이제 화법, 장문, 독서, 문학 이렇게 좀 세분화했을 때요, 화법은 대면발, 설에는 토토상, 예, 대화, 면접, 발표, 연설, 토의토론, 협상 해서 기본적인 것만 알면 얘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기, 제시문을 주니까 그 보기대로 가면 얘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 보통 6번부터 10번까지 작문 문제인데, 이쪽은 기존의 수능이랑 크게 수능 언어 영역하고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6번은 자료 주고 보는 거고, 문제점은 7, 8번인데, 우리가 이제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이제 논술 연습한 학생들도 있고 그럴 텐데요. 논술 연습한 학생들의 이 작문은 졸입니다. 예. 개요 작성, 그 기본 코드만 알면 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 이제 9번 정도에 고쳐쓰기 나오는데 걔는 문법의 연장선상에 있어.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화법과 작문은 언제든지 한 방이 있다. 그러나 이 문법은요, 아주 체계적으로 고생을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법, 작문, 요 문법만큼은 반드시 공부를 해라. 자, 여러 이야기보다 문법은요, 뭐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바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국어 문법, 국어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국어 문법, 그거 들으면서 이제 총 다 해봐야 11강이에요. 11강. 예, 가장 그 쉽게 전달하는데 시험에 꼭 나오는 이야기들은 쉽게 전달하는 그 강의가 있다라는 거. 자, 특히 이 독서 파트는요. 독서 파트는 인문, 과학, 예술, 사회, 기술, 독서 이렇게 있는데 요 독서라는 것은 우리가 읽기의 방법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크게 이제 제재별로 나누면 인문 철학 역사에서 주로 B형에서는 철학을 많이 건드리고 A형에는 역사를 많이 건드린다. 100%는 아니다. 알겠어요? 예. A형에도 철학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과학은요. 과학은 옛날 수능 언어 영역에 비해서 과학은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학 파트를 AB 공통으로 두는 경향이 강해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과학을 AB 공통으로 둬요. 예. 그리고 예술 파트는요. 예술 파트 6월 5일 그 2013 6월 5일 시험에서 예술 파트를 공통으로 뒀는데 얘가 공통 나오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예. 자, 사회 일반적으로 경제 파트는 B형에서 건드리고 또 이 법률 파트는 A형에서 건드리는 경향이 강해요. 자, 기술 파트는 거의 A형에서 나오는데 A형에는 이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체능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기술도 난공불락에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 독서는요, 그 주어진 텍스트대로 따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답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과 이 독서 파트가 AB 공통으로 두고 가끔씩 예술도 AB 공통 지문으로 나온다는 거. 자,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가 하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싫어하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 예. 물론 뭐 최고득점자들은 싫어해도 무조건 하니까 싫어하는 표시를 안 내는데 우리 이제 공부 좀 안 하신 분들은 너무나 뚜렷하게 싫어한 게 있어요. 다 싫어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예. 다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3, 4등급에 있는 학생들, 국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파트가 있어. 저는 그부터 먼저 하시기를, 아예 뽀개기를. 찾으면 없어요. 찾으면, 예. 일반적으로 문과 학생들 이 과학 제시문을 비교적 싫어하는데요. 이거요. 옛날 언어 영역에 비하면요. 완전 졸 수준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구경을 못하지만은 제가 잠깐만 보면요 EBS 그 수능 특강에 보면요 수능 특강에 보면 식상성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막 그림도 나와 있고 한데 이게 과학 제시문은 거의 99% 설명문입니다. 예, 쌍성 별 두 개가 있어요. 식이 뭔데 서로 가린다 이야기예요. 다 제시문에 나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반드시 이 중심 화제, 식상성 하는 중심 화제를 찾아낸 다음에 두 별이 이렇게 서로 공전을 해요. 이렇게 공전을 할 때 어때요? 이 별이 얘를 가리죠? 그래야 될 때 어때요? 어두워져요. 그쵸? 다시 이렇게, 다시 샥 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어때요? 이 과정에서 읽어보면 어떻게? 바로 광도. 밝기가 광도가 변한다. 심플. 예. 그리고 두 번째 별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막 어려워하고 그런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다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이거 EBS 수능 특강 이번 2013년 A형에 보면요.
이렇게 별 두 개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얘는 크고 어두운 별이래요. 얘는 작고 밝은 별이래요. 얘가 뒤로 가려질 때, 이렇게 뒤로 가려질 때 이런 그림을 주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여기까지 이동할 때 시간을 잴 수 있겠죠. 그죠? 예, 시간을 잰다. 그리고 얘의 공전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 같은 경우에 공전 속도 같은 경우에 초당 27km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해져 있는 숫자니까 V 하면 뭐예요? 이동거리 S가 나오죠. 그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거리를 했더니 하필이면 요 별의 지름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뭐야? 그 지름 이동거리를 계산할 수 있으니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더라? 그래요. 별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참 복잡하게 들어있는데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글들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 읽기를 안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를 한 줄 한 줄 이렇게 해가지고 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 아이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고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네가 배울 자세를 가지고 뭘 설명하려고 하지 하고 잘 받아들이는 그 습관을 연습하시라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수능의 국어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외우고 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문제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가, ubiquitous, 바로 적응할 수 있는가를 소통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자꾸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 네가 어렵더라도 따라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독해에 보면 뭐 주어 찾고 서술어 찾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실제로 그래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과감하게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스스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TCC에서 뭐 그 저기 고3 대비용 EBS 그 독해 독서 학습법 했더니 여러분들이 아 저렇게 하면 좋겠네 뭐 하는데 여러분들 그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아요. 아니 뭐든 내가 여기서 다 이야기 중심화제 찾아가지고 오늘날 국어 독서에서는 거의 설명문입니다. 그 설명하는 거 내가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걸 내 기준으로 이걸 무슨 말이지 어떠고 저떠고 하면 특히 그 금년도 NG에 보면 세페이드 변광성 부분에서 저기 현관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선생님 세페이드 변광성이 뭐예요? 세페이드 변광성. 그게 뭐예요? 변광성. 빛이 변한다고. 그러면 세페이드는 뭐예요? 그걸 알아서 뭐 할래? 그냥, 예. 세페우스 자리에 있는 별이다. 예. 근데 그걸 자꾸 지가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려 그래요. 예. 그러지 말고 세페이드 변광성 하며 그 밝기와 주기와의 관계를 통해서 거리를 알 수 있다. 그 코드를 빼내면 되는데 자, 예.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 국어 같은 경우에 이제 핫바지로 보는 애들 그 국어 공부 왜 하는데 그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럼 할머니가 제일 잘하겠네. 할머니가 제일 잘하겠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이 때는 어때요? 완전히 막 태산도 옮길 듯하죠.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는 메시지에 이 수능에서 글을 걸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질 많이 죽이시는 그 공부가 바로 이 위대한 독서야. 이거 미친년 길 가듯이 하면 안 돼. 꼼꼼하게 자꾸 읽는 습관을 길러. 제일 좋은 거는 2학년이라도 수능 특강 그리고 인터넷 수능 엔제 엔제는 어려워. 예, 수능 완성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한 권 골라요. 예, 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미리 연습하셔도 정말 좋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2학년 여러분들 무슨 책으로 공부해요? 그랬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2학년이지만은 고3 그러니까 2013년에 나온 현 고3용 2014 대비 EBS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엔제 수능 완성 중에 여러분들 거기에 한 권만 하라면요. 저는 수능 완성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책 다 나와 있거든요. 유형편 완성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 한 권으로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하고
예, 아, 잘 안 되는 건, 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첫 모의고사 때부터 2014년 첫 3월 모의고사 때부터 여러분들은 달라진 모습 보이게 될 거예요. 예. 자. 문학 부분은요, 현시, 현소, 그리고 고전시가 고전소설, 극수필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요, 여기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제가, 요 잠깐만, 우리가 이제 텍스트 활용, 이거 대학에서 하는 건데요. 텍스트 활용, 즉, 무슨 말인가 하면 0에서 100%를 주고, 우리가 독해 독서 파트는, 독서 파트는 추론을 제외한 전부 100%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은요, 약 50%밖에 정보를 안 줘요.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읽어내야 돼요. 인물 중심으로. 시는요, 시는 여기서 다시 절반 잘라가지고 20% 정도밖에 정보를 안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은 정보량으로 전체를 알아내야 되는 게 오히려 시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는 시가 제일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만점을 이렇게 할 때 한두 개 틀릴 때 보면 이렇게 시에서 틀리는 애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공부 좀 한다라는 이야기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확률적으로 독해에서 절대로 안 틀립니다. 문법에서 절대로 안 틀려요. 화법과 장문에서 절대로 안 틀리고 소설은요, 아, 많다가 아니라 정보량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량 하에서 문제를 푼다라고 마인드가 바뀐 애들은요, 아이고, 많은 게 좋은 거네. 원래 이제 국어 공부 안 하고 읽기 안 했던 애들은 긴 걸 싫어해요. 그러나 좀 알게 되면요, 대박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마저, 시는 제재 찾아서 표현. 이게 바로 주제 찾는 건데요. 제재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시는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제목 줘요. 야, 제목이 제재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그 나이 덕의 뿌리에게 참 그 힘든 시야. 뭐 한 줄 한 줄 해석하기가 힘들어. 이 보면요, 이 뿌리에게 다 헌신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한테 헌신적 사랑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어려운 것들은 요 문제를 보다 보면 신기하게 옆에다가 문제 안에 보기로 힌트를 줘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은 수능 완성이라는 책에서 미리 구경해 놓으면 대박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 책을 보다 보면 아, 생각보다 안 쉽구나. 국어 공부해야 되겠군. 제대로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곤 하니까. 예. 어, 씨, 2학년인데 시간 없어요. 2학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2학년이기 때문에 고3이라고 생각하고 스타트를 들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작이 절반이죠. 여러분들, 이 속담이 정말로 와닿는다. 나이 먹은 거예요.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속담을 전하는 선생들이 전할 때 잘 새겨 들어라 이야기야.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그리고 제대로 시작하셔야 되죠. 예. 소설은 인물 중심, 독해는 중심 화제, 문법은 교과 과정의 그 용어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음운이 뭐야? 음운이 뭐야? 음절이 뭐야? 형태소가 뭐야? 어간이 뭐야? 의미가 뭐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기를 다 줘요. 외우는 게 아니라 보기를 주는데 이 용어를 모르고 있어. 보기를 읽을 줄을 몰라. 그래서 필수 그 용어에 대해 가지고 자유자재를 하면 문법 스트레스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줘요, 다. 예. 그러니까 이 필수 개념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시라는 거. 자, 잠시 끊고 제 강좌를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2학년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 강의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현장에도 많은데요. 자, 우리가 이 총 이 국어 부분 해서 교과서가 어떻게 편제되어 있고 총 74권에 해당되는 그 교과서 내용을 한 권에 담은 겁니다. 좀 두껍죠? 예, 이 교통수. 이거는 진짜 우리 학생들이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총 한 23강 많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어때요? 편안하게 강의를 통해 가지고 아, 국어가 저런 거구나. 예, 그리고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수 총 국어 부분을
교과 과정에서 범위가 어디까지고를 알려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학 파트에서 이제 요거를 문학을 세분화시키면 기초 부분요. 이 양떼 문학 스페셜 이래 있는데 인강에서는 기초, 양떼 문학 기초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거는 우리가 이제 문학의 기본적인 이론,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양떼 문학 스마트인데요. 이 양떼 문학 스마트. 자, 이 그 그림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저거는 수학을 되게 못했다가 선생님 재수를 했는데 재수 때 중학교 3학년 그 완전정복이라는 그 책, 예, 자습서 가지고 공부했는데 그때 생각나가지고 해놨는데요. 이 나폴레옹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기분으로 또 두산동화에서 저자 생활도 하고 했죠. 예. 패싱코드 예, 703 저자도 하고 그랬어요. 자, 이 양떼문학 스마트는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작품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와장창 중요한 거 뭐 EBS가 어디고 나오는 작품 다 그냥 정리하는 그런 깔끔한 내용입니다. 예, 역시 재밌어요. 예, 국통령 비문학 특강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독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이고 그리고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해요. 부지런히 읽어라. 자, 그리고 이제 돌직구 특강 하는데요. 원래 국통령 독해 돌직구 특강 뭐 이런데 현강에서는 그렇고 우리 그 인강에서는 국통령 비문학 특강 B 이래 있는데 특히 A형 학생들이 들어도 돼요. 두말함 잔소리 세말함 헛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선생 강의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강의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국어 문법. 대한민국 수험생이면 다 누구나 한번 들어야 되는 그런 강의예요. 자, 여러분들 저기 교통수 그리고 양떼문학 기초에서 양떼문학 스페셜 예, 스마트 예. 국통령 비문학 기본기 특강에서 국통령 비문학 특강 B 당연히 A형 학생들이라도 2학년 때 조금 수준 높은 학생들은 요 정도까지 공부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국어 문법은 누구나 들어야 되는 강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강의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그동안 읽지도 않았어요. 배경 지식도 없어요. 근데 각오는 단단해요. 이런 사람들은 과외한다고 생각하고 매일 국어 강의 들으면 이건 뭐 과외예요. 인터넷 과외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 정도를 들으시면 국어에 반드시 1등급 문제 없어요. 예. 정말로 요 듣고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 국어 1등급 떼놓은 당상이죠. 자,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한 대로 자, 지금부터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국어 공부 열심히 시작하세요.